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승현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네이버 밴드 만들기와 밴드 탈퇴하기, 밴드 삭제하기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밴드는 동호회, 스터디, 주제별 모임 등을 통해 소통하는 공간인데요.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라고 쓰실까요? 네이버 밴드라고 쓰시고 검색을 하시면 밴드 아이콘과 함께 설치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설치가 안 보이고 열기가 보이시면 이미 다운받으신 거니까 열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시고요. 자, 밴드를 설치를 터치해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열기가 보이는데요. 열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밴드에 가입, 회원 가입을 하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시면 폰 번호나 이메일로 가입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자, 모두 기입한 후에 우측 상단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폰 번호로 밴드에서 인증 번호가 올 거예요. 그럼 인증 번호를 기입해 넣으면 확인 버튼 기입하고 확인 버튼을 터치하면 비로소 밴드가 완성되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밴드 페이지의 맨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기호가 있을 거예요. 이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제 만들고 싶은 모임을 선택하세요 라는 문구 아래에 취미, 동호회, 가족, 스터디 등이 있고 맨 끝에 플러스 직접 만들기가 있을 거예요. 자, 플러스 직접 만들기를 터치할까요? 그러면 밴드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자, 밴드 이름을 정했으면 쓰시고 대충 정해서 쓰셔도 돼요. 나중에 몇 번이고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저는 123 밴드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밴드 이름을 다 쓰고 완료를 터치하시면 이제 밴드 타입을 설정하라는 난이 나오는데 여기 비공개로 비공개 밴드를 설정할지 아니면 밴드명만 공개할지 아니면 완전한 공개 밴드로 설정할지를 정해서 이렇게 하나를 정해서 쓰시면 위에 확인 버튼이 진하게 확인이라는 글자가 녹색으로 진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터치하시면 이제 밴드 이름 아래에 사진 추가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진을 추가하시는 거는 기본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 직접 찍어서 할지 앨범에서 선택할지 저는 앨범에서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하나를 선택하시고 우측 상단에 체크를 터치하시면 기본 커버 사진이 선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밴드 이름 아래 사진과 왼쪽에는 공개 밴드, 오른쪽에는 변경이 있죠. 여기서 자신이 선택한 것 중에 만약에 뭔가 수정하고 싶으면 변경을 터치해서 수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밴드 이름은 나중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우측 상단에 완료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 밴드가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 우측 중간쯤에 글쓰기가 나오죠. 이 글쓰기를 터치하셔서 글쓰기를 하시면 되는데 글쓰기 한번 하는데 사진 100장과 또 동영상을 10개까지 저장을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용량이 많이 확보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맨 왼편에는 멤버들과 채팅할 수 있는 채팅방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채팅방을 나오셔서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내 사진을 여기로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사진과 몇 개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첨부하기를 터치하시면 그냥 올리기와 앨범 선택하기가 있어요. 자, 앨범이 있으면 선택해서 올리는데 그냥 올리기를 선택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죠. 이렇게 밴드에 저장한 사진과 동영상은 갤러리에서 삭제하여 스마트폰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매일 쓰는 일기장처럼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좋아요. 여기 매일 들어와서 글을 쓰고 또 예쁜 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예쁜 일기장으로 키워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유용한 밴드이지만 혹시 탈퇴하고 싶을 때는 탈퇴할 수도 있고요. 또 삭제하고 싶을 때는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밴드를 터치해서 들어갈까요? 탈퇴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위로 살짝 올리면서 탈퇴하고 싶은 밴드를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퇴하고 싶은 밴드에 들어가서 하단에 보면 하단 우측에 설정이 있어요. 설정을 터치하시고 밴드 설정을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내 설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맨 아래 내 설정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이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살살 위로 밀어 올려보시면 하단에 맨 하단에 이 밴드 탈퇴하기가 있어요. 자, 이 밴드 탈퇴하기를 터치하시면 밴드를 탈퇴하시겠어요? 라고 묻는 질문 아래에 뭐 이 밴드 알림 끄기, 이 밴드 탈퇴하기 취소가 있죠. 자, 이 밴드 탈퇴하기를 터치하시면 밴드를 탈퇴하시겠습니까? 물으면서 예, 아니오가 있죠. 자, 예를 터치하시면 밴드를 탈퇴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만든 밴드가 많아서 이 밴드는 하나는 삭제하고 싶다 이럴 때에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또 삭제하고 싶은 밴드를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리 들어가셔서 하단에 우측 하단에 설정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밴드 설정이 있죠. 왼편에 밴드 설정이 나오면 이 밴드 설정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밴드 설정 관리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위로 살살 밀어 올리면 하단부에 이렇게 밴드 삭제하기가 나올 거예요. 이 밴드 삭제하기를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밴드를 하시겠습니까? 질문과 함께 한번 삭제하면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나오고 예, 아니오가 있죠. 여기서 예를 터치하시면 밴드가 삭제가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이버 밴드 만들기와 밴드 탈퇴하기 그리고 밴드 삭제하기까지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